네, 아주 뭐 뜨거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익을 잘 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플로우고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세 가지 이슈는요. 첫 번째는 뭐 파월 의장입니다. 미국 증시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언제 그분이 얘기하셨는지 알 정도로 아주 강한 호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좀 해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장 마치고도 뜨거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흑자 전환 성공하는 그런 모습. 앞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미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 마이크로바이옴 폐렴과 관련된 부분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시세가 더 세게 터지는 바람에 이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쓸까 말까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자, 파월 의장. 어젯밤에 솔직히 약간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시장의 눈높이도 좀 낮았어가지고 일부 기대한 바 있는데 말 잘해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 평하십니까? 네, 안도렐리 지속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평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팀장님은요? 네,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석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부터 안도렐리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CPI랑 PPI가 지난달 것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언급드렸는데 네. 좀 선반영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파월 의장은 뭐 아시다시피 원래 비둘기파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포지션 관련해서 지금 뭐 물가가 크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어떤 본능을 좀 거슬러서 좀 강하게 좀 발언을 해왔는데 근데 너무나도 우호적으로 얘기했어요. 좀 그러게요. 솔직히 조금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할 정도였는데 어떤 네. 내용이냐면요. 네. 우선은 올해 금리 인하를 나설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인데 요 속도를 좀 그 늦출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증시의 호재거든요. 여기에 이제 1월하고 2월 이제 우리 저희 CPI도 안 좋게 나왔는데 뭐 PC 소비 지표는 좀 괜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1월, 2월 연달아서 CPI랑 PPI가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추세가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게 제일 걱정했었던 거죠. 네, 맞아요. 네. 저희도 혹시나 연준 의원들이 요거 1월 달에는 좀 이상 급등으로 봤고 2월 달에도 또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를 또 안 좋게 해석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게 1, 2월이 그냥 그렇게 하락 추세인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뭐 CPI 그 우리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급등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2월 달 네.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연준 의원들도 그런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게 점도표로 나타났는데 그쵸. 점도표가 작년 12월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최종 금리가 4.50에 4.75 정도로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6월이나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하게 되면 연내 한 3번 정도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물가 지표가 너무 좀 과하게 나오다 보니까 2번 정도가 아닐까 이런 좀 예상이 있었는데 그걸 없앴죠. 네, 연준 의원들이 네. 너무 점도표 그 네. 투표를 잘해 줬어요. 잘 찍어 줘서 시장에 너무나도 안도였는데 그래도 미국장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이상하게 이런 어떤 중요한 이벤트 앞서서 상승을 해요. 네. 계속 2연속 거래의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상승해서 3연속 거래의 상승이면서 3대 지수 모두 2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에 대한 발언도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탄탄하다고 해서 금리나 늦출 수 없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저희 원래 이제 고용이 좋고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치보다 별로 덜 나온다 이렇게 해갖고 고용지표도 저희 좋게 봤잖아요. 맞아요. 물가도 좋게 보고 고용이 또 너무 좋게 나오면 고용시장 과열이니까 이거 금리 인하 또 연기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거에서도 선을 그어줬습니다. 네. 예, 금리 걱정했던 거 다 예, 다 그냥 예, 전부 다 해소해줬어요.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이게 그래서 좀 불안해서 엔비디아를 샀나? 뭐 이런 생각도 아 그런가요? 네, 했을 예. 정도인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게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나스닥이 그렇게 강하게 상승은 안 나온 것 같아요. 2%대 상승까지는 아니고 1점대 한 후반대 상승이 나왔는데 이미 좀 선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저희 뒤에 언급하겠지만 네. 너무 시외 실적 발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상승이 나와서 우선 아침에는 반도체 쪽을 보긴 보는데 금리 인하하면 떠오르는 게 저희 섹터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제약바이오가 지금 오늘 HLB 엄청나게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총 상위주들을 다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총 상위주 제가 10위권대 종목들 보니까 전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위까지 다 오르네요.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알테오제, 셀트리온 제약, HPSP까지 거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 상위주를 끌어올린다라는 건 조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가요. 예, 지금 상위주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리거든요.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모든 온기가 모든 투자자한테 가는 건 아니고. 네, 좀 그렇게 보면 약간의 왜곡도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예. 저는 이렇게 아침장에 반도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때문에 좋을 거긴 좋을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요것이 이제 반도체가 이미 좀 선반영에서 좀 높았고 어제 삼성전자 때문에 강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오전장에 빠지고 제약바이오로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약바이오로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금리 인하의 최선호 섹터는 신약개발 특혜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HLB 가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뭐 지금 레고캠바이오나 HLB 같은 게 잘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건 아직 덜 갔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런 쪽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로 또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팀장님께서는 심리를 좀 잘 읽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어떤 부분으로 보십니까? 네, 저도 물론 이제 전문가님 이렇게 밝게 말씀하셔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아, 네, 어떻게 말해. 좀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초치시라고. 저는 이제 동시 통역이 안 되니까, 네. 동시 통역이 안 되니까, 저는 뉴스를 많이 읽습니다. 근데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이렇게 흥분할 정도의 일인가? 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래도 기준금리 동결됐으면 하락은 안 하겠구나. 네. 그러면은 횡보라거나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네. 헤드라인만 보면은 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기분 좋게 뭐 흥분할 일인가인데 뉴스 본문을 읽어보면은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이 비둘기파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그 위치 때문에 약간 매파의 탈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래도 다시 한번 더 비둘기로 돌아오면서 어떤 좀 투자분들의 어떤 그 방아쇠를 당겨줬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투자 여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미국에서는 뭐 신용자금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이제 국내까지 뉴스가 안 오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신용자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금리가 안 떨어지면은 투자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금리가 떨어져야 내가 수익을 내서 수익금이 남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안 떨어지면은 내가 지금은 기분 좋게 투자를 하다가도 쪼달려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투자금 예탁금이 안 늘고 그러면은 근데 주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자전 매매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전 매매가 뭐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이 사람 100만 원, 이 사람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00만 원짜리 샀는데 이 사람이 105만 원짜리 샀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110만 원, 이 사람이 샀어요. 그러면 이 시장 안에 들어있는 거는 210만 원이고 이 사람들은 실현 수익이 플러스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찍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조달한 거에서 은행이 가만히 안 있겠죠. 돈 그렇죠. 내놓으라고. 그렇죠. 근데 그럼 내가 인출을 해야 돈을 줄 텐데 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담겨 있는 돈이 그대로 있는데 돈이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나는 기분 좋아 보이지만 꺼낼 수 없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해서 새로운 자금 유입이 안 되거나 금리 인하가 자꾸 지연되면은 누군간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손절을 무기로 투자는 손절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아는데 네. 손절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손절을 무기로 올라타기보다는 애초에 손절 안 할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실적 일단 마이크론이 잘 나왔으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 이게 금리가 안 떨어지면은 3개월, 6개월 뒤에 수익을 못 낸 빚낸 투자는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좋은 분위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유효하되 이런 것들만 감안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역시 제약바이오, 반도체,
의료 AI, 로봇 이런 성장 섹터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미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뒤따라 갈 수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좋은 점 그리고 약간은 조심해야 되는 점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1번 이슈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계속 두 분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에 아주 강했습니다. 자, 한주평 전문가님부터 하시면요. 네, HBM 등 반도체 1분기 실적 발표에 기대감이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팀장님은요? 네,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해야 할 듯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고마운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확실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심리랑 투자는 별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흥분할 일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마이크론이 한 대 더 때려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뭐 전년 동기에 비해서 실적이 뭐 20% 30% 증가했다. 이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2차전지가 뭐 100%, 150% 실적 개선을 보여주니까 이게 15%, 20%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상당한 겁니다. 그런 마이크론이 매출이 57%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도 $0.42, 하나로 563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2분기랑 3분기 전망치를 둘 다 상회하면서 3분기 전망치까지 상승시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재밌죠? 이 마이크론이 시가총액이 크긴 한데 매출은 점유율이나 매출은 삼성전자, SK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5%, SK하이닉스는 한 27%, 그다음에 3위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한 10% 내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이제 상대적으로 크고요. 아무래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 기업 위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에다가 이제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주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하면은 뭐 가온칩스나 뭐 칩스앤미디어, 뭐 텔렌칩스 이런 종목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 사실 좀 기술적 위치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 52주 신고가가 아닌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정말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PSK홀딩스, 원익 IPS,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슈팅 나왔고요. 근데 기술적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들이 뭐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어제 10% 올랐고 오늘 5% 올랐으니까 15% 올랐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이 낙수 효과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나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좋다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아직 상승하지 못하면서 눌림목이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SNS텍이랑 LOTBQM이랑 SF반도체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이 종목들 일단 어제랑 오늘 강한 상승세 나와주지 않았고 오늘 외국인 순매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기관 순매수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전자에 소개해드린 종목들 내가 매매를 못한 라고 하신 분들 제가 후자에 소개되는 종목들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자자별로 또 친절하게 또 나눠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반도체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 쪽으로 좀 연결하시네요. 네, 우리 저희 팀장님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얘기해 주셔서 네, 저는 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저희 시장 전망치보다 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3위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요 실적 발표는 이 메모리 반도체 지금 D램 이쪽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증시 풍향계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항상 그래요. 저번에도 엔비디아도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에 어떤 우리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관련주들이 시초에 뭐 갭이 뜨고 많이 갑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뒷심이 조금 딸려요. 네, 그래서 지금 가다가 많은데 인텔에서도 지금 5년간에 걸쳐서 미국 전역에 134조 원 투자한다라는 뉴스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법 투자 관련해서 인텔도 이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삼성도 60억 달러 이제 배정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 이것들 다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 투자하거든요, 처음에. 아, 장비부터 가. 그다음에 소재 가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장비주들이 당연히 강세인데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KX 하이텍이 요게 관련주로 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봤었는데 거래량이 좀 미미해서
T9인데 정말로 강하게 쳤었거든요. 그랬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 주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오늘 그래서 좀 저는 보니까 네. 어제 이미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세. 어제 기관하고 외인이 엄청나게 샀더라고요. 어제는 삼성의 날이었죠.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SK하이닉스도 오늘 지금 들어오는데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좋았다고 해서 그 마이크론 관련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마이크론 좋으면은 이게 풍향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디램, 그럼 다른 회사들도 좋겠네? 삼성전자 실적 이번에 좋겠구나? 네. 하이닉스 좋겠구나라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움직임이 없었던 하이닉스가 오늘 상당히 가는 거거든요. 상징성을 예, 잘 그래서 알아야 개인적으로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네. 저희 우리 클럽도 SK 하이닉스 향을 봤는데 제가 좀 미스한 것이 네. SK 하이닉스가 가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좀 강할 거로 보긴 했는데 네. 그 원래는 SK 하이닉스 뭐 이수페타시스나 뭐 한미반도체나 네, HPS 예, 이런 하이닉스 향 장비 쪽을 가는 건데 오늘 본주가 가요. SK 하이닉스가 장비가 갈 줄 알았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마이크론 때문에 다 괜찮겠다. 디램은 다 좋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조금 봐야 될 게 어제부터 외인하고 기관 수급이 집중이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총 상위주 네. 대형주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잘하면은 저도 삼성전자는 지금 턴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전고점까지 트라할 거니까 어제 제가 강하게 홀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우리 젠슨 왕이 저기 아까 제가 또 텔레그램 뉴스를 보니까 네. 그 사인을 친필 사인을 뭐 HBM 우리 삼성전자 HBM3에다가 승인 이렇게 사인을 했다라는 것도 봤어요. 이틀 연속으로 젠슨 왕 CEO가 존재감을 보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3 이 가지고는 네. 지금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삼성도 들어와야 되고 마이크론은 되게 작습니다. HBM3의 어떤 네. 수율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 관련한 그런 테스트 장비 쪽도 가는 거고 그 특히나 오늘 지금 주목할 점은 본주들이 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좀 눌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심하실 게 그러니까 이런 본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수급을 빨아들이면 네. 저희 예전에 2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 비행 갈 때 다른 것들이 좀 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을 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본주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연장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롱입니다. 네. 예, 저 3천까지 본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섹터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지금 제가 2차 전지는 그쪽에 이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도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음 놓고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뭐 PC 물가지표 발표가 다음 주에 있는데. 네. 예, 괜찮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해요. 아, 자신감이 느껴지는 멘트였습니다. 마음 놓고 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자,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종목 강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한 주 평하십니다. 네, 마스크를 어제도 다뤘는데 맞아요. 추가 뉴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냥 뭐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자, 팀장님은요? 네, 기준금리 인하와 개별 모멘텀, 향후 일정 기대감까지라고 지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선 전문가님부터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그 앞에 저기 흥분을 해서 예, 너무 많이 제가 시간을 끌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예,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말 감염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 모나리자 KM을 얘기했는데 네. 어제도 그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모나리자 튀고 KM도 오늘 좀 움직였어요. 예, 정말로 그리고 이제 치사율 30%니까 좀 아무래도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제가 또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만약에 요거 그 제약 쪽 보시면은 대장만 보시라고 했는데 국제약품 오늘 또 쳤어요. 얘만 이 종목만 쳤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네. 그리고 네. 이제 오늘 보니까 뭐 레몬이나 메디앙스 요게 예전에 어떤 마스크 관련 주였어요. 근데 감사 보고서 제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겹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우리 또 이제 그 미세먼지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 이 마스크 쪽은 또 겹테마요라고 네. 얘기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운 좋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저희가 또 이거를 이 흐름이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감안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건 테마적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저는 근데 관련주들은 우선은 좀 보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저는 이 폐렴 이슈 때문에 제약주까지도 움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증시에 되게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폐렴의 어떤 그런 빌미로 움직이긴 하나 네. 상당히 저점이었던 제약주까지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는 순환매적으로 국내 증시가 그래도 레벨업 조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본업이 안 좋았었을 때 HBM 뭐 이런 걸로 슬슬 그걸 가는 것처럼 네. 제약바이오도 이런 식으로 출발할 수 있는 신호다 또 얘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얘기 들어보겠는데요. 이게 마스크하고는 좀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마스크로 시작해서 제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꺾는 거 보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근데 전문가님 흥분하셔서 너무 좋거든요. 예, 오늘 진짜 많이 흥분하시네요. 예. 예,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수의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일본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제약사가 아니라 중소형 제약사는 정말 옥석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대장이라고 봤을 때 실적같이 갖춘 상황에서 강세를 보이는 대장이 있고 어떤 신약에 대한 연구 개발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좀 개발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움직임을 보여준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매매를 좋아하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제약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출 거고요. 네. 진단 키트나 마스크 좀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이 좀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 전문가님께 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가장 또 그 1번이랑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약도 좋아요. 제약도 지금 수급 좋으니까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리 인하 쪽이랑 연결된 근데, 거죠. 네. 근데 또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네. 그 기업들 또 자금 조달 문제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제약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한양이나 한미약품이나 종근당이나 보령 이런 종목들은 유보율이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근데 괜히 이제 종목명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신약 개발 기업인데 적자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ADC를 이렇게 수출했을 때 마일스톤이 올 줄 알았는데 마일스톤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그 마일스톤 금액이 적어서 흑자로 전환되지 못했는데 기대감이 오르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못 되면 보면은 매출은 나오고 있는데 적자에다가 유보율이 낮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전환사채나 유증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 그런 걸 네, 감안해야 되는 네, 첫 번째로 거죠. 첫 번째 기술특례 상장 기업 당연히 감사 보고서 리스크가 없겠지만 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아닌데 적자 기업은 감사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 가능성에 따라서 그 리스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알고서 리스크 관리하고 제약바이오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요? 우선 종목은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레고캠바이오랑 HLB는 매매 관점을 좀 알테오전까지 세 개. 이 세 개는 좀 매매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BL바이오랑 한올바이오파마는 눌림목 관점. 그다음에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휴젤은 이제 조금씩 사 모아 나가시면은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 아마 올해 6월까지는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7월부터 조금 체크해 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알차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김진환 전문가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